성분으로 분류를 하니까 지금 단백질 보충제 종류가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 동면증이 그래도 복잡한데 뭘 먹어야 돼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여기서 제가 그냥 딱 잘라 말할게요. 동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단백질 보충제 선택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단백질 보충제를 어떤 거를 골라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헷갈려 하세요. 내가 어떠한 보충제를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많이 어려워 하시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일단 단백질 보충제는 말 그대로 단백질을 보충해주기 위한 거예요. 뭐 특별한 게 아니요. 이거를 먹는다라고 해서 근육이 막 자라는 것도 아니고 단백질을 보충해주기 위한 거예요. 말 그대로 내가 만약에 닭가슴살을 먹어서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다라고 하면 굳이 단백질 보충제를 먹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럼 단백질 보충제의 가장 큰 장점이 뭐예요? 먹기가 편하고 소화가 잘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좀 특이적으로 이제 해당이 되는데 가격이 싸다. 다른 단백질 근원에 비해서 좀 가격이 싼 편이죠. 그래서 단백질 보충제 같은 경우에는 맛, 성분, 가격 보통 요 크게 세 가지를 따지는데 뭐 각각 어떤 것들을 내가 따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맛 같은 경우에는 뭐 첨가물이 많을수록 그 다음에 탄수화물과 지방이 첨가된 경우 그리고 원료 제조 회사의 특성상 그렇게 좀 맛이 갈리는데 사실 맛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준만 되면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맛이 없는 경우에는 소화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분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단지 맛이 없다는 이유로 소화가 안 돼. 뭐 성분상으로 다 괜찮아. 유당불내증이 내가 있는 것도 아니야. 심지어 유당이 제거된 제품이야. 근데 맛이 없으면 괜히 더부룩하고 괜히 불편해요. 근데 맛이 있으면 막 소화효소도 더 잘 나오고 내가 그만큼 소화가 잘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맛이라는 게 생각보다 중요해요. 근데 맛이 있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 있거나 혹은 탄수화물과 지방이 많이 첨가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맛을 저울질을 하죠. 그래서 맛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아, 너무 맛있으면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두시면 좋고 그리고 간혹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무맛 제품을 잘 드시는 분들. 그런 분들 보면 참 대단하긴 한데 그런 분들은 뭐 첨가물에 대한 걱정도 없고 대단한 것 같긴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성분으로 넘어가는데 이게 성분이 살짝 까다로워요. 왜냐면 와 지금 이게 뭐예요? 성분으로 분류를 하니까 지금 단백질 보충제 종류가 이렇게 많아요. 이거 제가 분류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되는지 막 헷갈려 하실 수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제가 빠르게 훑어 넘어갈 거예요. 얘네들은 빠른 흡수예요. 웨이 프로틴의 빠른 흡수. 얘네들은 언제 먹냐면 내가 운동이 끝났어요. 그리고 보충제를 먹어. 그리고 다음 식사가 30분에서 1시간 후예요. 그럼 이때 드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운동을 끝나고 보충제를 먹고 30분에서 1시간 후에 식사를 할 수 있으면 드시면 돼요. 그리고 웨이 프로틴이 옛날에는 뭐 복합단백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인기 있었는데 사실 웨이 프로틴으로 그냥 다 끝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식사 텀이 길어. 보충제 먹고 다음 식사까지 식사 텀이 길어. 그러면 약간 이렇게 치팅을 주는 거예요. 운동 종료 후에 내가 보충제를 4분의 3을 마셔요. 그 다음에 4분의 1을 30분 후에 마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혈중 아미노산이 빠르게 올라갔다가 한 번 더 내가 그 떨어질 때쯤 한 번 더 넣어주는 거예요. 이러면 약간 좀 느린 흡수에 어느 정도 그거를 흉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느린 흡수의 효과를 흉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이런 빠른 흡수와 느린 흡수가 이제 같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많이 유행을 했는데 얘네들이 아까 그 웨이 프로틴보다 한 가격이 1.5배 정도 비싸요. 왜냐면 보충제 회사들도 아 우리는 많이 잘 섞어놨어 막 그러면서 소화효소라든지 뭐 여러가지 단백질을 섞어놔서 우리 제품 되게 잘 만들었어 이렇게 포장을 하다 보니까 가격이 비싸죠. 그래서 얘네들이 되게 고가의 제품이었는데 그냥 요즘에는 요 웨이 프로틴 그냥 끝나요. 그냥 웨이 프로틴을 내가 좀 내 상황에 맞춰서 그냥 더 많이 먹어주자. 요게 요즘에 좀 트렌드가 됐죠. 그래도 요런 빠른 플러스 느린 흡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의 식사 형태라든지 조금 그 다음에 나의 편의성이라든지 이미 섞여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내가 조금 더 활용을 해줄 수가 있죠. 나한테 맞춘 보충제를 활용을 해줄 수가 있죠. 그 다음으로 느린 흡수. 느린 흡수 같은 경우에는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때 인기였어요. 그러니까 단백질 보충제를 최대한 타이밍 맞춰서 계속 그냥 아미노산을 공급을 해주면 그냥 짱이다. 한때 그게 유행이었는데 이제는 안 그래요. 요즘에는 그냥 내가 단백질을 넣어줄 때 넣어주고 내 장이 쉬어줄 땐 쉬어주고 이런 것들이 차라리 훨씬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크 프로틴이나 카제인이 얘네들이 느린 흡수라고 하는데 얘네들의 메커니즘 자체가 위에 응고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 뭔가 계속 있는 거야.
결국에는 더부룩 한 거예요. 소화 능력도 가면 갈수록 떨어지고. 그래서 옛날에는 뭐 밀크 프로틴이라든지 카제인이 뭐 느린 흡수이기 때문에 얘네가 장기적으로 계속 아미노산을 공급해줘서 뭐 좋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소화 능력이라든지 뭐 나의 숙면의 방해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얘네들이 조금 많이 떨어졌어요. 떨어졌어. 그래도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구비해두면 좋긴 좋죠. 왜냐면 아까 전에 이제 웨이 프로틴 제품들 있잖아요. 그 제품들이랑 섞어 먹으면 이제 복합 단백질로 이제 내가 활용이 가능하니까. 어느 날은 내가 좀 식사텀이 길다. 혹은 내가 이제 식사를 통해서 단백질을 좀 잘 섭취를 못했다. 그랬을 때 이제 섞어서 같이 먹어주면 좋기 때문에 일단은 저도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사실 자주 먹진 않아요. 자주 먹진 않아. 밀크 프로틴이라든지 카제인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또 칼슘 흡수. 왜냐면 얘네들이 칼슘 함량이 되게 높아요. 밀크 프로틴이라든지 카제인이 얘네들 같은 경우는 칼슘 함량이 400ml 정도 돼서 내가 하루에 먹어야 되는 칼슘 함량이 보통 700에서 1000 정도가 돼요. 그러면 400이라고 하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함량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밀크 프로틴이나 카제인이 칼슘 섭취에 좋은 근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좀 말 많고 탈 많은 보충제죠. 사실 단백질 보충제 중에서 난이도가 제일 높은 제품이에요. 게이너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섞여 들어가 있는 제품이에요. 왜 난이도가 제일 높냐면 얘네들 같은 경우에 보통 배합되어 있는 형태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섞여 있는 거야 이미. 그러면 내가 뭘 따져야 돼요? 나한테 맞는 탄수화물 섭취량과 단백질 섭취량이 잘 배합이 되어 있는, 나한테 맞는 비율로 되어 있는 제품을 선택을 해야 돼요. 사실 이러한 제품을 선택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요. 얘네들이 혈당을 굉장히 빠르게 올렸다가 굉장히 빠르게 떨어뜨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게이너 제품은 추천해주지를 않아요. 요즘에는 이제 이런 트렌드 자체가 좀 꺾였어요. 꺾여서 그냥 이런 아까 전에 말했던 웨이 프로틴 제품에다가 인스턴트 오트, 귀리 파우더라든지 뭐 미숫가루라든지 차라리 그렇게 섞어서 나한테 맞는 비율로 먹는 게 제일 좋아요. 요거는 제가 단백질 보충제 만능 활용하기 영상에도 있고 동면중의 운동도우미 사이트에 들어가보면 이렇게 내가 단백질 보충제를 어떤 식으로 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칼로리라든지 단백질 지방 계산을 이렇게 쉽게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면중에 저는 식사 대용으로 만약에 뭐 보충제를 먹고 싶다 그랬을 때 단백질만 넣으면 어떻게 돼요? 단백질 한 1.5스쿱 넣으니까 요런 비율이야. 사실 식사 대용으로 하기 별로죠? 그랬을 때 귀리 파우더를 75g 넣어요. 그러면 탄수화물이 좀 차죠? 근데 이렇게 넣었을 경우에는 소화 흡수가 굉장히 빨라요. 소화 흡수를 느리게 해주고 싶다라고 하면 우유. 우유가 지방이 있기 때문에 흡수를 좀 늦춰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우유를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뭐 만들어줄 수도 있는 거죠. 물론 내가 운동 후에 빠른 흡수를 원한다고 하면 뭐 우유를 제외하고 이렇게 드시면 되죠. 그 다음으로 이제 식사 대용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는 제품인데 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많이 빠졌어요. 왜냐면 식사 대용 제품 자체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 다음 비타민과 무기질 이렇게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종합 비타민이 워낙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식사 대용 제품들이 따라가지를 못했어요. 옛날에는 뭐 림바디라든지 뭐 그런 제품들이 인기가 있었는데 사실 이렇게 먹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단백질 제품에 탄수화물과 지방이 어느 정도 좀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종합 비타민을 따로 먹어주는 게 더 낫다. 그 다음에 올인원 제품. 올인원 제품인데 올인원 제품 쉽게 말해서 단백질, 뭐 크레아틴, 아미노산, 소화효소 이런 것들 그냥 다 넣어둔 제품이에요. 일단은 간략하게 이렇게 제품 소개를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동면중 그래도 복잡한데 뭘 먹어야 돼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여기서 제가 그냥 딱 잘라 말할게요. 이 제품은 아니에요. 그냥 요즘에는 WPC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싸. 가격이 싸고 그 다음에 WPI 같은 경우에는 좀 가격이 어느 정도 나가요. 그러면 요거의 중간 단계인 WPI랑 WPC가 섞여있는 제품 요렇게 이제 세 가지 제품으로 나뉘는데 WPC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판매되는 게 와이프로틴, 임팩트 웨이프로틴이 있고 WPI랑 WPC 섞여있는 거는 컴뱃 100% 웨이나 아니 옵티먼 골드 스탠다드 웨이. 그 다음에 WPI 같은 경우에는 유당불내증, 내가 우유를 잘 못 먹는다, 내가 우유를 500ml를 한 번에 먹었을 때 약간 불편함이 있다 그러신 분들은 WPI를 드시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사실 복합단백질도 아까도 말했듯이 가격이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좀 한물 갔죠. 그리고 이것도 역시 한물 갔습니다.
그러니까 웨이 프로틴에 밀크 프로틴도 같이 섞여 있는 것도 한물 갔어요. 왜냐하면 차라리 웨이 프로틴을 더 자주 먹어주자 이런 식으로 좀 바뀌어서 얘네들도 아까도 말했듯이 많이 죽었죠. 밀크 프로틴도 차라리 내가 그냥 웨이 프로틴을 자주 먹어주자. 밀크 프로틴이라든지 카제인이라든지 얘네들은 계속 위에 머무니까 좀 부담스럽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웨이 프로틴을 자주 먹자.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뀌었고 게이너도 많이 죽었죠. 아까도 말했듯이 이렇게 먹을 바에는 그냥 웨이 프로틴에다가 미숫가루라든지 뭐 인스턴트 오트라든지 그냥 섞어 먹자. 그런 식으로 이제 좀 트렌드가 바뀌었죠. 얘네들도 싹 다 죽었죠. 그리고 이렇게 말토덱스트린이, 그러니까 말토덱스트린이라는 빠른 흡수 탄수화물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 물론 좋긴 좋아요. 누구한테? 하루에 운동 후 두 번 하는 엘리트급 선수들한테는 좋아요. 근데 일반인들한테는 사실 좋진 않아요. 대표팀에 있었을 때 선수들한테 말토덱스트린이랑 단백질 파우더를 각각 이렇게 배합을 해서 먹으라고 했어요. 왜냐면 선수들이 영양 섭취 타이밍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빠듯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해줬죠. 그리고 아까 MRP 제품도 비타민이 요즘 잘 나와서 이것도 빠지고 안 사라진 거 있잖아요. 옆에 있는 거. 요거는 맛이 있어. 맛 때문에 살아있어. 그리고 올인원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올인원도 많이 죽었죠. 왜냐하면 올인원 제품이 엄청 비싸요. 보통 제품 가격의 두 배에서 세 배 정도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으로 왜 올인원 제품을 먹냐. 차라리 내가 그냥 크레아틴 따로 사고 단백질 따로 사고 그렇게 해서 먹지. 그렇게 이제 트렌드가 바뀌어서 그래서 올인원 제품도 요즘 안 먹죠. 그럼 여기 남아있는 제품들이 별로 없죠? 그냥 웨이 프로틴이랑 이렇게밖에 없어요. 솔직히 그나마 좀 이제 복합 단백질 조금 살아있고 지금 카제인이라든지 이런 애들 조금 살아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고르기가 훨씬 더 편해졌죠. 그래서 단백질의 영양 성분표를 이렇게 봤는데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쫙 나열을 해서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남아있는 애들 아까 이렇게 살아있는 애들만 이제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요거 세 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임팩트 웨이 프로틴 같은 경우에는 WPC만 있는 거죠. 그리고 옵티멈 골드 스탠다드 웨이라든지 컴백 100% 웨이 같은 경우에는 WPI랑 WPC 얘네 두 개가 섞여 있는 제품이고 이 세 제품들의 특징이 뭐예요?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단백질 함량이 높아요.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단백질 함량이 높죠. 그만큼 첨가물이라든지 다른 것들이 되게 적게 들어가 있고 가끔 물어봐요. 동면중님 순수 단백질 제품 추천해주세요. 그런 말 들으면 저는 이게 뭔 얘기지? 약간 좀 긴가민가 해요. 왜냐면 저한테 디폴트 값들은 얘네들이니까 이미 단백질 제품들은 좀 순수한데 뭘 원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무난하게 내가 단백질을 보충해주기 위한 제품을 원한다라고 하면 그냥 이 세 제품들 중에서 좀 고르시면 돼요. 물론 내가 유당불내증이 있다라고 하면 아이솔레이트 제품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거 진짜 많이 물어보는데 임팩트 웨이 프로틴 같은 경우에는 맛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맛이 진짜 많이 나와 있는데 저한테 물어봐요. 동면충님 임팩트 웨이 프로틴 맛 좀 추천해주세요. 근데 이게 첨가물이 되게 적게 들어가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맛이 고편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한테 다 맛있는 맛이 아니야. 호불호가 되게 갈려요. 그래서 얘네들 맛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누구한테는 맛있는 맛이 누구한테는 맛없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맛의 호불호가 엄청 갈려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만약에 무난한 거는 그냥 무조건 초콜릿이에요. 초콜릿 스무스 무조건 초콜릿 스무스로 사세요. 그리고 이제 좀 보충제 2단화기도 하죠. 2단화 맛으로 승부하는 제품 신타식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도 파란색이 단백질 함량이에요. 이 제품은 뭐야 단백질 함량이 50%도 안 돼. 아까 제품들 보니까 단백질이 거의 막 80% 가까이 되는데 아니 이건 뭐야 단백질이 50%? 신타 아이솔레이트는 그다음 한 65% 엣지 같은 경우는 60% 넘는데 신타식스 같은 경우에는 50%도 안 돼. 이게 뭐야? 근데 이게 매니아층이 있어요. 왜냐면 신타식스가 맛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얘는 포만감을 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보충제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나왔던 이제 이 3인방 같은 경우에는 얘를 먹어도 포만감은 없어. 그냥 헛배불러요. 근데 신타식스는 먹으면 든든해요. 그 이유가 얘는 탄수화물과 지방이 더 들어가 있어요. 탄수화물과 지방이 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은 먹으면 든든해요. 그래서 신타식스에 대한 영상도 제가 따로 있긴 있는데 보통 내가 단백질 보충제를 하루에 뭐 한두 번 정도 먹는다 그러면 신타식스를 사실 선택을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양이 내가 한두 번 먹는다라고 하면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내가 단백질 보충제를 되게 자주 먹는다라고 하면 이 첨가물 섭취하는 양 자체가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주의하시는 게 좋아요. 참고로 신타식스 엣지는 별로입니다. 그리고 신타식스 중에서 신타식스 콜드스톤 에디션이 있어요.
이게 진짜 맛있어요. 이것 중에서 독일 초콜릿 케이크 맛이라고 있는데 이거 제 구구 크러스트랑 살짝 비슷해요. 이거 진짜 맛있어. 이게 만약에 먹고 맛없다라고 하면 저한테 따지러 오셔도 돼요. 이거 진짜 맛있긴 해요. 진짜 좀 역대급 제품인 것 같아. 다른 콜드스톤 제품들 먹어봤는데 그냥 그저 그랬는데 이거 이거는 이건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이제 좀 다른 제품들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금 소개해드릴 제품들은 천연감미료. 아까 전부터 제가 막 계속 첨가물 하니까 여러분들이 아 첨가물이 안 좋구나. 왜냐면 첨가물을 많이 먹다 보면 장내 환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연감미료 그런 제품들을 이제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WPI가 얘도 이제 천연감미료가 들어가 있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캘리포니아 골드 얘도 천연감미료가 들어가 있어요. 그냥 스테비아가 들어가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마이프로틴에서도 이제 스테비아 제품들이 또 따로 팔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크랄로스라든지 뭐 아세서판 K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을 좀 덜을 수 있죠. 그 다음으로는 옵티멈 하이드로에 요거는 뭐냐면 제가 항상 뭐 보충제라든지 소화라든지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할 때 내가 소화 능력이 약하면 보충제들은 무조건 비싼 걸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 단백질 보충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제가 소화 능력이 약한 사람들을 개복치라고 부르는데 이런 소화 능력이 약하신 분들은 단백질 제품이든 보충제든 다 비싼 걸 드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비싼 보충제는 필요가 없다라는 영상을 올리긴 올렸었어요. 그 영상을 올리고 나서 막 댓글로 아 나는 플래티넘 하이드로웨이가 정말 좋은데 막 그렇게 막 다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그것도 맞아요. 왜냐면 내가 소화 능력이 정말 약하신 분들은 이러한 비싼 제품들을 드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 내가 소화 능력을 키우거나 아니면 요런 이제 제품들을 드셔야 되는데 사실상 가격면에서 사실 좋지는 않아요. 다른 보충제 제품에 비해서 거의 한 3배? 4배 정도가 비싸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좀 소화 능력을 키우는 게 어떠냐라고 그렇게 이제 제안을 드리기도 하는데 사실 소화 능력을 좀 키우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소화 능력을 키우고 싶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영상이 또 따로 있어요.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쇼핑몰에 대한 이야기인데 보통 보충제 같은 경우에는 아이어브나 쿠팡, 마이프로틴 요 세 군데서 보통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시죠. 여기서 아이어브랑 쿠팡이랑 보통 경쟁 관계였어요. 경쟁 관계라기보다는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아이어브가 찍어 눌렀어요. 아이어브가 작년 말부터 올해 초였죠. 화장품을 잘못 손대면서 얘네들이 살짝 맛이 갔는데 그래도 아이어브가 역시 아이어브는 아이어브다. 그러니까 아이어브가 굉장히 그 규모가 커요. 굉장히 규모가 커서 얘네들이 보충제 할인이라든지 세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진짜 무섭게 때리거든요. 이번에 아이어브가 하는 세일 중 하나가 8월 말까지 하는 세일인데 80불 이상 구매 시 20% 세일이에요. 이건 좀 파격적이죠? 그래서 이제 아이오브에서 구매할 경우에는 쿠팡보다 이제 저렴한 제품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쿠팡 같은 경우에는 그럼 가만히 있냐? 쿠팡도 사실 한 4월달? 5월달? 거의 10만원 이상 구매 시 2만원 할인. 그 세일 되게 많이 했죠? 근데 사실 쿠팡도 그것도 어떻게 보면 출혈이에요. 계속 못하잖아. 아이오브는 지금 아이오브 봐봐요. 아이어브는 지금 뭐하고 있어? 우리 8월 말까지 20% 세일할 거야. 이러잖아. 근데 쿠팡은 이제 그거 계속 못하잖아요 사실. 그냥 쿠팡이 선택한 거는 비대칭 전략이죠. 제품을 그냥 정식 통과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제품을 우리나라로 정식 통과는 시킨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컴백 100% 웨이 제품이에요. 컴백 100% 웨이 제품인데 지금은 품절이 되어 있어요. 아마 재입고가 될 것 같은데 물론 이게 직구 제품보다 당연히 비싸요. 직구 제품보다 당연히 비싼데 팡의 가장 큰 장점이 뭐예요? 로켓 배송. 직구 제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주문을 하고 뭐 통관보 줬고 통관이 되고 그러는데 거의 한 일주일 정도 소비가 돼요. 근데 로켓 배송이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 시키면 내일 와. 이렇게 사면 보통 한 7천원에서 8천원 정도가 비싸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요런 비대칭 전략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쿠팡이 지금 이 제품 말고도 진짜 잘 팔리는 자로우드 플러스 이 제품도 정식 통관을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쿠팡이 이런 식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아이어브의 그 물량이라든지 물류를 사실 쿠팡이 이겨내지를 못해요. 여러분들이 쿠팡이 굉장히 큰 회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아이어브 같은 경우에는 창고라든지 규모 자체가 어마어마해요. 창고에 항온 시스템까지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여름 같은 경우에는 오메가3라든지 뭐 좀 온도에 좀 민감한 제품들 있잖아요. 그건 아이어브에서 사자. 그런 얘기도 좀 많이 나오죠. 그 다음으로 이제 2단하죠. 마이프로틴.
이번에 또 세일을 합니다. 와이프루틴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세일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때 보통 한 그냥 7%에서 8% 정도 그냥 저렴해서 이때 사면 조금 더 편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보통 세일하는 기간은 뭐 1월 1일, 2월 2일, 3월 3일 이렇게 월이랑 일이 똑같은 날, 혹은 공휴일이나 기념일, 그러니까 7월 7일이나 세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7월 6일 저녁 8시나 9시부터 보통 시작을 해요. 보충제를 구매를 하실 때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되고, 와이프루틴 같은 경우에는 배송이 오래 걸려요. 보통 적어도 한 2주 잡는 게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프로틴을 구매하신다라고 하면 좀 계획성 있게, 아 내가 보충제가 이때쯤 떨어질 것 같구나, 아 미리 사놔야겠구나, 좀 이런 식으로 계획성 있게 구매를 하시면 좋습니다. 여기까지 단백질 보충제 선택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이면 제가 국산 제품은 얘기하지 않아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똥빠.